안녕하세요, 태국대령입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오픈을 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추수하기 좋아진 계절이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다. 추석 명절은 해마다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이 추석 명절에도 먹는 거 맛있는 거 좀 드시고 또 이제 반가운 친구들도 이제 만나서 하루 정도는 좀 수다도 떨고 얼굴도 좀 보고 그런 것도 좀 행복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운동하기도 참 좋은 계절이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건강도 챙기시고 명절도 잘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로 보니까 홍진영 그 가수가 안타까운 좀 소식이 좀 있습니다. 소속사하고의 관계가 조금 안 좋게 지금 됐다는 뉴스를 보고서 제가 알게 되었고 안타까운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술인으로서 이렇게 뭐 운명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일단은 홍진영 주장과 소속사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서로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있다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잖아. 간단하면 돈이야, 돈. 그 개도 안 물어가는 그 똥냄새 나는 돈. 여러분 돈 꺼내서 지금 냄새 맡아봐. 좋은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그 꾸릿꾸릿한 냄새 나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참 그 돈이라는 게 희한한 겁니다. 없으면은 필요하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으면 또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럼 소속사하고 홍진영이 왜 싸웠느냐? 왜 트러블 났냐? 법적인 소송까지 왜 갔느냐? 아, 돈 문제지 뭐. 홍진영 가수 이야기 말을 들어보면 소속사 측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직접 들은 건 없지만 홍진영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홍진영이 쓴 그 편지 글도 읽어보고 다 했습니다. 자기의 그 심정.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그 수입이 결제가 잘 안 되었다. 물론 결제를 했죠. 왜 전혀 안 했겠어. 소속사 쪽에서 결제는 했지. 그런데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야. 확실하게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지 모든 금전 문제를 모든 거를 안 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안 했다. 정확하게 안 했다. 그리고 이쪽 저쪽 출연도 많이 했는데 어느 쪽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홍진영이 그렇게 뛸 정도면 뭐 한 달에 그 기름값이 뭐 억 단위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몇 천만 원에서 거의 1억 가까이 기름이 소비가 되는 거야. 그럼 타이어가 몇 개가 달겠어요? 그죠? 자동차 타이어. 그럼 그 정도로 전국을 누비고 다닐 정도면 솔직히 뭐 그렇게 막 다니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이쪽 저쪽에서 출연 요청이 오고 섭외가 들어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었다는 얘기야. 열심히. 응? 왜? 홍진영도 초창기 때는 애를 먹었거든요. 애를 먹고 그 뭐 걸그룹으로도 이렇게 했었지만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그때부터 이제 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홍진영은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열심히 뛰어서 수입을 창출을 했고 소속사도 돈을 많이 벌어준 거지. 홍진영이가 스타 하나만 만들어줘도 그 스타 하나만 관리해도 돈이 좀 꽤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모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이 연예인이다. 그럼 그거를 홍진영이가 다 갖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속사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대 몇, N분의 몇, 몇 퍼센트를 홍진영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수입 배분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다. 홍진영 주장입니다. 제가 홍진영 사주도 좀 보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성격이나 성향이 그렇게 생각이 없고 그렇게 인성이 없고 그렇게 좀 뭐 계산을 잘 못하고 그렇게 머리 나쁘거나 그런 아가씨는 아니에요. 확실하고 정확한 거를 좋아하는 아가씨인데 그런 가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속사와 홍진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제가 가운데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홍진영 말 이야기에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사 쪽에서는 아니, 투명하게 돈 계산을 안 했으니까 그 직원이 반발을 하는 거지. 돈 잘 주는데 뭐 돈 막 잘 주는데 그 직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 사장님이 돈 열심히 벌었어. 직원한테 줄 만큼 딱딱 계산해서 줬어. 아무 말이 없지. 근데 장사도 잘 되고 직원하고 이야기할 때 플러스 알파 좀 장사 잘 되면 더 주기로 했는데 잘 안 주고 해봐. 그러면 그 직원이 불만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사장한테 반발하는 거지 뭐. 아, 나 일 못하겠습니다. 나 딴 데로 가겠습니다. 결국엔 그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대부분은 이 사장이나 소속사에서 계산을 잘 못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뭐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법적으로 소송 중입니다. 이거는 제 추측. 아, 이거 돈 문제로 좀 서로 사이가 틀어졌구나. 그러면은 이제 홍진영이가 일한 만큼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좀 부족하게 들어왔으니까 대략 계산해봤을 때 뭐 소속사 측에서는 몇 년 동안 일한 거 뭐 얼만큼 줬다 입금해줬다 하는데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덜 들어왔으니까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열심히 일했는데 소속사 쪽에서 자기를 좀 약간 속인 것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면 같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신용이 깨졌고 믿음이 깨졌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일할 맛도 안 나요. 물론 초짜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초발심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만 줘도 열심히 하죠. 이름 알릴 만큼 알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캐라가 개런티가 와야 맞는 거예요.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자기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이제는 마이크 잡고 노래할 맛이 나는 거야. 근데 이 이름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거기에 맞는 출연료가 나와야 그렇게 노래할 맛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소속사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약된 것만 이렇게 하고 갈 것이고 많이 이제 행사가 이제 거의 스톱이 돼가고 있고 이것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이제 행사가 잡히겠죠.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홍진영은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분란이 일어났을까? 소속사하고 법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제수라고 합니다. 시비구설, 관제구설. 시비구설, 관제구설, 사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해필이면 왜 2019년도 기해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홍진영 사주팔자, 요거를 제가 이제 한번 풀어보면서 예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이 지금 생년월일 시간까지 좀 필요한데 일단은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4주 8자가 아니라 3주 6자로 갈 것이고 이 3주 6자로 보는 것은 그래도 좀 한계성이 좀 있고요. 좀 안 맞아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이렇게 좀 봐볼 것이고요. 그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홍진영이 85년 8월 9일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6월 23일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85년생이면 을축생 소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보드판이 85년 양력으로 8월 9일생. 여기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없고 누구냐 이 사람이 홍진영 가수의 생일입니다. 이게 85년 양력으로 8월 9일생 홍진영 가수의 생일인데 요거를 한번 좀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요 사주를 이제 풀어보게 되면은 일단 홍진영이 85년생이면 을축생입니다. 을축생 소띠. 그 다음에 8월이면은 절기상으로 음력으로 6월이니까 절기상으로는 이제 7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신월에 해당이 되고요. 갑신월에 그 다음에 날짜를 보니까 경진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진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이제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85년생이면 몇 살이냐? 35세.
한국 나이로 35세가 되는 것이고요. 여자니까 음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순행으로 가겠죠. 여기 월간부터 갑니다. 갑 다음에 뭐예요? 을이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서대로 가는 게 순행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갑부터 이제 을이 들어가겠죠. 을 그다음에 이제 병 정 무 기 경 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부터 또 이제 순행을 하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럼 신부터 이제 차례대로 넘어가는 거죠. 신. 그 다음에 이제 유겠죠. 신 다음에 유. 술. 해. 자. 추. 인. 묘. 이렇게 이제 가고요. 그 대운수를 보면은 이제 10대운으로 나옵니다. 아, 10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10. 20, 30, 40, 50, 60, 70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35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은 여기 정화대운 여기에서 30, 하나, 둘, 셋, 넷 넘어갔고 지금 여기 해대운에 지금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2부로 또 이야기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30, 40, 50이 해자축 수왕지절로 수기의 기운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 60, 70은 축인묘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목왕지절로 가니까 수의 수기운과 목의 기운을 이제 받으면서 이 사주팔자는 살아가게 되는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홍진영이가 이제 경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경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도 이제 가을이죠. 신월이니까 금의 계절. 그다음에 경진이니까 여기 이제 진토. 을축이니까 축토. 을은 목. 여기는 갑목. 이렇게 보면은 여기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이제 재산, 돈, 금전적인 것이 이제 궁금하죠. 대부분 아유 저 사람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돈을 잘 버나. 일단은 지금 뭐 돈은 잘 벌고 있고 뭐 소속사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몇 억을 주었다고 뭐 10억인가 뭐 응? 뭐 주었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뭐 억 단위는 넘어가요. 많이 준 것 같아. 뭐 10억, 20억 막 그렇게 가니까 뭐 아무튼 그게 돈복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물은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거 이제 편재. 여기도 재물. 여기 을축년에 을목도 재물. 그다음에 진토 속에 을목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또 재물이에요. 그럼 진토 속에 이 토 속에 들어 있는 재물은 뭐냐? 부동산, 건물, 땅. 제가 봤을 때는 이 홍진영이가 분명히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땅을 사놓고 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홍진영 사주에는 재물복이 일단은 왕성하게 이제 들어있는 걸로 나오고요. 재물복이 왕성하게 들어있는데 부동산에도 재물이 들어있는 걸로 보아. 뭐 대부분은 돈 많으면 부동산으로 이제 사놓죠. 대부분 은행에다만 넣고 있는 사람도 있지. 또 금괴를 사서 금고에다 금괴를 넣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홍진영은 봤을 때 이거는 뭐 제가 뭐 만나거나 뭐 직접 듣거나 뭐 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건데 부동산으로 재산을 이렇게 불리고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가을이거든요. 신월, 신월인데 이제 신월은 이제 가을 절기상 가을로 보는데 이것이 금왕지절인데 사실은 금왕지절보다 여기 중기 정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라는 거는 뭐냐? 이게 이제 그게 절기상 이제 7월인데 절기상 6월 달 여기 미월의 기운이 있어요. 미월. 6월 달의 기운이 7월 달까지 남아 있는 거. 남을 여. 그래서 여기가 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기운. 7월 달에 뭐, 짠! 하고 나는 7월!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6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오는 거야. 7월 달로 들어왔지만, 6월 달에 기운이 계속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상황. 기의 흐름이니까. 사실은 7월 달인 것 같지만, 아직은 6월 달로 볼 수 있어요.
6월 달은 뭐냐? 여기가 토의 기운이잖아요. 6월은 토. 그다음에 5월, 4월은 이게 화기거든요. 화. 4, 5, 6 해서 화왕지절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뜨거운 기운을 가진 토. 그러니까 이게 신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7일 동안, 그러니까 절기상 7월 달로 넘어왔지만 7일 안쪽까지에는, 7일 이후에 이제 그 요 7월 달 기운을 이제 받게 되는데, 7일 일주일 이전까지는 여기 6월 달에 여기 남은 기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의 계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토기의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 그러면은 알고 보면 여기도 토가 있고, 이게 이제 7월 달 신월인 것 같지만 여기에 작용을 한다는 그 가정하에 토 기운을 받고 여기 진토의 기운을 받고, 이렇게 보면 인성이 많죠. 여기도 정인,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무토의 기운이니까 편인, 여기도 편인, 인성이 많은 걸로 보아서 홍진영 머리는 아주 좋죠.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공부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공부 머리가 매우 좋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도 매우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신월하고 이 진토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자진 삼합으로 신자진 이렇게 해서 합이 돼서 수기운으로 이제 바뀐다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두 자니까 이제 반합이 되겠죠. 두 자가 합쳐서 합이 될 때는 반합. 그런데 이제 반합으로 보아야 하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신월과 신금과 진토는 반합으로 보아야 되겠지만은 반합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왜? 아직 미토의 여기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 기운을 받고 있어서 신자진 삼합 중 신금과 진토의 반합은 작용이 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상 중기까지만 들어와도 상관없죠. 중기, 그 다음에 정기까지 들어가면 확실하게 이제 합이 되는 건데, 중기는 7일 이후가 돼야 요 신자진으로 합이 돼서 반합이 돼서 수기운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의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기운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신금과 진토의 반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근데 이거를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거 신금 진토 반합,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좀 조금 더 정확히 본다면 합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합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이 많은 거예요. 인성을 많이 깔고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인성을 깔고 있는 이 경금이니까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좋게 말하면 똑똑하고 영리하고 주관이 확실하다.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 이기적이다. 뭐 그렇게 해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서 고집이 센 거는 똥고집은 아니란 얘기죠. 확실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주관이 확실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진 일주의 요 현상은 이게 이제 아마 괴강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괴강살.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괴강살. 이 괴강살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렇고, 연예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어도 좀 팔자가 고집이 세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하고는 가정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엄청 똑똑하고 고집이 세.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큼 완벽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하고는 홍진영이가 안 돼요. 금방 헤어지는 거야. 속된 말을 쓰면 금방 깨지는 거고. 왜 그러냐? 좋게 말하면 너무 똑똑하니까. 나쁘게 말하면 너무 기가 세. 응? 너무 기가 세고 그냥 뭐 이렇게 도전적이고 항상. 응? 또 남자한테, 남편한테 뭐 못마땅한 게 있으면 막 해야 되고, 이빨은 저 해야 되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고, 현모양 저처럼 조용히 있으면서, 아, 네, 알겠어요. 알았어, 오빠. 뭐, 알았어요, 자기야. 뭐, 이게 아니야. 내가 뭐 이랬는데? 이랬잖아. 저랬잖아. 저랬잖아.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지. 뭐, 내가 뭐 틀렸나? 뭐, 그잖아. 얘기해봐. 약간 홍진영 스타일로 말한다면 이런 스타일.
충돌하면은 안 줘요. 그러니까 논리에 정확하면은 이 사람도 받아들이겠지만 승부욕도 강하고 욕심도 강하고 꿈과 이상이 높아요. 이 경진 일주의 사주를 가진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꿈과 이상을 채워줄 수 있는 남성이 와야만이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보면 3주 6자로 봐도 화의 기운이 관성인데 관성 이게 남편이거든요. 남편 애인인데 4주 8자 뭐 여기 시간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어진 정보 85년 양력으로 8월 불일생 여기에는 지금 관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운이 없단 얘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으로 살아주니까 어차피 뭐 애인이 있어도 숨기겠지만 애인이 있어도 만날 시간이 없고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연애가 잘 안 돼. 웬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 아니면 홍진영이가 똑똑해서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홍진영이 아니라 일반 사람 사주라고 해도 웬만한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 옆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확실하고 그러니까 어영부영한 남자들은 네 옆에 있지를 못해. 자꾸 트러블 나고 충돌 나서 부담스러운 여자가 되니까 스스로 남자들이 질려서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외모를 보고 만난다면 무조건 그냥 뭐 막 이렇게 굽히고서 만나는 척하면서 만나야지만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팔자가 세다. 팔자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자가 세다. 팔자가 강하다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는 매우 안 좋게 해석을 했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팔자가 세도 남녀 평등 시대고 남자 여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팔자가 세고 강해야지 사회생활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고 추진시킬 수 있어요. 추진력도 좋아요. 이런 경진대원들이. 금, 토, 토생금 하고 있으니까 사주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생해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사주가 자체가 강한 거예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추진력도 강하고 승부욕도 강하고 지는 거 되게 싫어요. 그리고 뭐 하나 저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꼭 완성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홍진영은 조금 애교가 있고 뭐 그러한 성격이어서 그렇겠지만 사주 자체를 보면은 남자 팔자야. 남자 성격이에요. 남자 성격.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도 홍진영이한테는 안 되는 거지. 웬만한 남자보다 일도 잘하고 추진력도 강하고 웬만한 남자보다 성격이 좋은 건데 부부생활이나 이런 연인 문제로 봤을 때는 괴강살 자체는 좀 좋게 해석을 안 합니다. 남편을 기가 세니까 남편의 길을 꺾거나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잘 되던 사람도 홍진영이를 만나면 놀게 된다든지 홍진영을 뒷바라지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되던 사업도 일단은 포기하게 되고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서로 주말 부부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제 야근이나 어떠한 그 출장으로 인해서 볼 시간이 없다든지 어차피 홍진영이가 연예인이니까 좀 밤에 늦게 들어오는 시간도 많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정생활 살림하고 빨래하고 그거는 하지는 못하겠죠. 가수 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결혼하면은 방송과 행사를 못합니다. 그냥 전업주부로만 그냥 있다가 애들 다 크고 나서 이혼해든지 남편이 죽든지 했을 때 그때도 짠 하고 나이 먹어서 나오잖아. 요즘에 다 보면 옛날 가수들 보면은 어떻게 사나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가수들 보면은 애들 다 육아하느라고 또 외국 갔다가 또는 남편이랑 사별이나 이혼한 다음에 그때 이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진영도 가정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좋은 사주는 아니다. 연예인이고 활동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재물도 많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뭐 잘 풀리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때는 잘 풀린 게 아니야. 10대 20대 때는 이때는 또 화운과 토운이 들어왔는데 20대 때에 보니까 이제 관운이 들어왔네요. 이때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홍진영은 20대 때 20살, 21, 22 이때에는 연애를 했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대부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홍진영도 이때는 20살 때부터 연예인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근데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이때부터는 남자 우운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났겠지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상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마 남자친구는 오래 안 만나고 만나면서도 그냥 이렇게 헤어졌다든지 정리정돈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인성이 많아서 똑똑하니까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이고 좋게 말하면 정확하게 추진을 하거든요. 일처리를. 그런 성격이다 보니 굳이 옆에다 남자를 만들어 놓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부질부질 끌고 갈 이유는 없던 그런 사주였던 거죠. 근데 일반적인 여자들 같으면 20살, 21, 22, 23, 24살, 25살 들어올 때 계속 연애에 걸리게 돼요. 이 남자 만나고 헤어지면 딴 남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어디 가도 또 다른 남자 만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일반 여자 같았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연예인이었으니까 자기가 관리를 좀 하지 않았겠나. 어차피 결론은 아무튼 남자원은 들어섰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병술되었는데 이제 술토가 들어와서 진술, 충을 이렇게 치게 되고 축술 이렇게 형을 치게 되고 충형이 들어왔으니까 20대 때 이때 매우 이제 힘들었던 거죠. 21, 22, 23, 24 이때가 25, 25세부터 여기 이제 30살 전까지 29세 이때는 운이 좀 많이 안 좋았다. 이동수와 변동수, 그 다음에 부설수와 시비수, 그 다음에 이렇게 진수충을 때리니까 건강 문제 또는 진토 속에 들어있는 재물을 이렇게 충돌을 쳐서 냈으니까 금전 문제, 돈을 벌어도 자꾸 쓰게 되고 나가게 되고 이때는 좀 안 좋은 운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운이 안 좋았다고 이제 보는 시점이고 30살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이제 안정이 돼가는 이제 운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요 20대 때 이 25, 26, 27, 28, 29 이때 버는 돈은 아마 뭐 조금은 들어왔겠죠. 뭐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들어오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연예인들은 더 많이 벌어. 습성상. 직업 습성상 어차피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연예인으로서 뭐 무대를 뛴다든지 행사를 뛴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은 창출은 됐는데 운이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이때는 수입이 계속 올라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출이 많이 되지 않았겠나 지출이 좀 되는 수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0 들면서부터 이제 안정권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해 대운이 지금 들어오니까 정화가 왔을 때는 이 사주가 신강사주거든요. 신강사주 천간에서 화가 들어오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지지에서 화가 들어오면은 뭐 화생토 토생금 하니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천간으로 들어오는 정화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또 남성운이 들어옵니다. 30살, 31, 32, 33, 34 이성운, 남성운. 그렇지만 홍진영이가 한참 바쁘게 뛰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있어도 뭐 만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몰라도 또 만났을 수도 있을지. 30살부터 남자 이성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해 대운에서 이제 해수 대운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30, 31, 32, 33, 34 넘어가고 35 해수 운에 지금 들어왔고 해자축 운은 지지로 들어오는 해자축 운 이제 수왕지절이죠. 수왕지절의 운은 홍진영 사주에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토운이나 금의 운을 만나면 조금 안 좋죠. 왜냐면 금의 기운인데 토생금 금. 그래서 토금 목화 토금수 오행으로 볼 때 토하고 금의 기운은 이 사람한테는 좋은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그나마 화기운은 천간으로 들어오는 것만 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고 지지에서 화왕지자를 만나면 좋지는 않습니다. 화생토에서 이 토가 더 완강해지면서 토생금으로 해서 더 기운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와서 화가 좀 요거를 다스려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금이 이제 강하거든요. 그래서 금생수로 잡아주고 이렇게 목의 기운으로 요 사주를 좀 중화를 시켜 줄 때 운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서른 살 때에 정해 대운이 와서 천간으로 화기운을 작용을 받았으니까 이 경금이 이제 뭔가 이제 녹아서 물건으로 빛이 나는 때인 거죠. 이 경금이라는 건 뭐냐면 덩어리금이에요. 재련이 안 된 거. 그래서 이 경금은
불을 만나야지 이렇게 녹아서 재련해져서 이러한 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을 만나야 돼요. 녹아서 금이 녹아야지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팔찌와 목걸이처럼 빛이 나는 금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한 때고 덩어리 금이고 불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천간에서 오는 화기일 때만 그렇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면 이제 수강지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보면 30대, 40대 요 우는 일단은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 40대. 지금 35세죠? 35세에서 이제 40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5년간의 우는 홍진영은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가 2019년도 기해년이거든요. 기해년인데 왜 올해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관제수가 지금 꼈느냐 보면 이제 을축생 소띠, 뱀띠, 닭띠는 삼재가 들어왔어요. 올해부터 기해년에 돼지띠에 쥐띠, 소띠, 해까지 여기 소띠, 뱀띠, 닭띠는 그 세 마리 띠가 삼재,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그런 운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대운이 들어있는 관계로 제가 볼 때는 홍진영은 삼재운을 세게 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럼 올해 2019년대는 왜 이런 관제수가 꼈느냐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원적분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올 1년도에 조심해야 될 띠, 을자가 들어가는 띠 조심하라겠어요. 을축생, 을미생, 을묘생, 예? 이런 띠들 을목을 가진 거, 을자, 새, 을, 이거 을목을 가진 띠들을 다 조심하라겠습니다. 삼재만 조심할 게 아니라 을묘생도 토끼띠인데 을묘생, 예? 을사생, 삼재 중에서도 을사생 조심하라게 제가 먼저 번에 2019년도 조심해야 될 띠 해갖고 작년 말에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을사생 조심해야 돼요. 천간지지 다 충돌이 되니까. 그러면 이 을축생이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들어있잖아. 이거는 이게 왜 나쁘냐? 올년도가 기해년인데 올해 들어오는 기운이 왕이라고 했어요. 왕. 제일 대장인 거야. 올해 들어오는 기운이. 그래서 왕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기운으로 올해가 오는데 이 사주에서 왕을 친 거예요. 을목이 기토를 목극토 딱 친 거란 말이야. 목극토. 목이 토를 극해잖아. 이 기토가 올해의 왕인데 여기 신화가 올해 들어오는 왕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 밑에 대통령 밑에 신하가 왕을 공격했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밑에 신하나 옛날 같으면은 참수형에 처하지. 끌려가서 그냥 죽었단 얘기예요. 모가지 날라가는 거지. 예? 죽이기 아까우면 귀향을 보냈고.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는 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충돌되면서 이렇게 맞는 거는 좀 그 화가 덜한데 올해 들어오는 왕을 내가 빡 쳐버리면은 그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냥 내가 맞으면서 받아들이는 게 나은 거야, 차라리. 안 좋은 그 기운이 들어올 때 내가 퉁 맞고 이렇게 받아주면은 살짝 일어나. 근데 올해 들어오는 운을 내가 빡 쳐버리게 되면 이제 역으로, 역모죄에 해당이 돼서 들어오는 왕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을목이 들어오는 기토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럴 때 구설과 시비와 사고, 수술, 관제 이런 것들이 운으로 작용을 해요. 홍진영이 을축생이잖아. 그래서 이 을목이 올해 기해년에 기토를 쳤다. 기해년이다 하면은 이 해가 해수거든요. 이 수의 기운보다는 천간 기운의 작용을 더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은 뭐 돼지띠니까 뭐 물의 기운 아니냐? 아닙니다. 기해하면 이 기토의 기운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기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기토가 들어오는 걸 을목이 쳤으니까 구설, 시비, 사고. 그래서 홍진영은 올 연도에 사고도 조심해야 된다. 인간 문제, 시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송 관제수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관제수는 터졌어요. 어차피 터졌는데 뭐 태극드론이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터졌기 때문에 이것이 왜 터졌는가 그냥 한번쯤 공부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는 거지 이거는
이미 터진 일이니까 예언은 아니야. 터진 일에 대해서 한 번쯤 진단해보고 요 사주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그냥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예언이지. 기해년이 빠져나가고 내년에 이제 경자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경자년이 들어오고 여기 해수의 운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올 연도에 2019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요게 이제 시비수 관제수가 액땜이 되면서 삼재까지 액땜이 되면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9월 달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9월 또 들어왔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속 관제수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끼리 소송할 것이고 그럼 제가 볼 때는 홍진영이가 운이 점점 좋은 운으로 들어가거든요. 안 좋은 운일 때는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지. 지금 올해가 안 좋잖아. 그 변호사끼리 옥신각신 따지고 묻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좋은 운을 그렇게 땡하는 거죠. 근데 내년 운부터는 그래도 일단은 크게 충돌되는 건 없고 경자년이니까 뭐 이제는 신자질 합이 딱 이루어지겠죠. 이 세 개가 딱 묶어지니까 그러니까 화합이 되고 수습이 되는 시점으로 예측이 된다. 그래서 올 연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법적인 건 대부분 한 번 그 소송이 걸리면 거의 1년도 갑니다. 1년도 가요. 민사권 뭐 형사권 뭐 이거는 뭐 내가 볼 때 민사권으로 가겠지 뭐. 그냥 서로 뭐 피해 보상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1년도 넘게 가요. 그러면 내년 올해만 잘 이제 스트레스 받지만 내년 넘어가서 소송 준비하고 하면은 홍진영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뭐 이렇게 법적으로 처분이 내려올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해결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진영의 인기는 변함이 없다. 홍진영은 뭐 인기나 이런 것이 치명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갈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정주부 사주로는 안 좋아요. 좀 연예인으로서는 괜찮은데 괴강 살 게 있고 사주가 좀 강하고 그러잖아. 그냥 일반 가정주부로 살기에는 힘들어. 근데 연예인이니까 열심히 뛰고 왔다 갔다 하고 이상과 꿈과 이런 것이 높아. 추진력도 강하고 어차피 남자 사주 팔자고 인성은 강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자기 꿈이 연예인이었고 가수였어. 그 꿈을 위해서 홍진영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운은 뭐 나쁜 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진영이 이루고자 하는 거 노력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1, 2, 3, 4년, 5년간은 최소한 지속될 것이다. 2019년도는 1년짜리 운에서 충돌이 된 거예요. 삼재가 들어오면서 충돌된 거지. 이때 치고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삼재가 뭐 치고 들어온다. 뭐 치고 나간다. 무당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기해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을사생. 을사생이 있다고 쳐요. 을사생. 을사생도 치고 들어오는 거야. 딱 충돌되고 충돌되고 그러면 충돌이 되면서 삼재가 들어오니까 치고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치고 들어온다. 충돌이 될 때는 부설수와 시비수, 관제수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진영이가 지금 그런 운에 지금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앞으로는 운이 예, 그래서 좋은 운으로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19년도 잘 넘어가면 그래도 크게 이제 걱정을 할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간목이 붙어 옆에 또 붙어 있잖아. 간목이 붙어 있으면 일단은 충보다는 합으로 또 저 이렇게 살짝 잡으면 줘요. 그러니까 이번 게임은 뭐 큰 충돌이 아니니까 잠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뭐 그런 정도의 운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화합이 빨리 될 것 같고 안 좋은 경우에는 1년도 넘게 갑니다. 근데 이제 기토가 들어올 때 이 을목이 충돌을 때렸지만 옆에 있는 갑목이 살짝 또 이제 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과 합이 들어올 때는 일단 합부터 일단은 조금 더 우선순위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충돌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합이 이루어지면서 충돌의 기운도 받기 때문에 살짝 부설수와 관제수는 겪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또 합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만 잘 넘어가면 앞으로 홍진영의 뭐 연애 활동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좋은 쪽으로 법적인 소속 문제도 잘 해결이 될 것이고 새로운 소속사를 찾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2019년도만 넘어가면 홍진영이가 원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일을 해도 되고 뭐 다른 소속사 찾아서 일을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좋은 조건으로 기존에 열심히 달려왔던 것처럼 잘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은 예언이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법적으로 소송 문제가 있었던 거는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본 거고 앞으로 운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잘 풀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홍진영이의 인기와 가수로서 연예인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빨리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네. 나오는 저 사주대로라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속사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개인적으로 활동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홍진영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사가 있으면 더 바쁘게 뭐 좀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홍진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무실 차려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거를 다 알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죠. 저는 이 정도면은 그냥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착한 직원들 뽑아서 홍진영이가 개인적으로 하거라 나는 그렇게 좀 말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해도 잘 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홍진영 의원은 아주 뿌리를 단단히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내렸다. 이 12수 관제수는 홍진영이 이긴다. 아무런 것도 아니다. 별일도 아니다. 홍진영이 쪽으로 잘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 3주 6자를 가지고 홍진영과 이렇게 운명을 한번 좀 진단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